가을이 스민 산중 마을의 들녘에도 황금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황매산 억새 군락지로 이어지는 행락 차량들과 가을의 화사함들 사이로 황매산 능선 전티봉 아래 너덜경으로 향합니다. 너덜경에서 바라본 전티봉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만물상처럼 제각각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크고 작은 너덜경의 바위들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돌틈 사이로 시원함이 물소리에 실려와 가을볕을 식힙니다. 그래서인지 한쪽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철쭉이 피어나네요. 아래쪽 들녘의 깊은 지하에 모래층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다는데 여기 물이 억겁을 흘러내리며 쌓은 것입니다. 군데군데 습한 기온으로 넝쿨과 음지 식물들이 어우러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화렵수로 시작하는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밑으로 물이 흐르고 가끔 흔들리는 돌이 있어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한 번쯤 탐방하고 싶었던 곳이었고 좋았습니다.